신선한 요구에 숨겨진 환경적 대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선함이라고 얘기할 때 되게 좋은 후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가라는 말 자체에는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글의 주제가 될 거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신선함이라는 것에는 첫 번째부터 주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적 대가가 있을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냐? 신선식품을 요구를 할 땐, 온실제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시하기 때문에, 왜냐면 신선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품질이 되게 중요한 식품들이잖아. 그래서, 뭐, 농익을 조금 많이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 온실 사용, 성체적인 품질 관리 증가. 이게 환경 대가의 첫 번째 영향이고요. 두 번째 영향이 두 번째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두 번째 영향, 또 무엇에 대한 대가가 또 이루어지게 되냐? 식량 낭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식량비. 신선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어야 신선하잖아.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라든지 아니면 날짜,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났을 때 우리는 바로바로 깨게 되죠. 그래서 뭐 과잉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잉으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돼? 버려지게 되다. 그런 것들이 식량 낭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매대가 너무 비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매대를 채우기 위한 초과 주문을 많이 하고요. 이 초과 주문이 과잉 생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 초과 주문이 이루어졌을 때다 팔리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가 되겠죠. 이게 폐기물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만들어진 과정에서 환경적 대가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실을 사용한다, 품질 관리를 증가시킨다.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요, 만들어진 이후에 유통기한, 그러니까 유통 자체에서의 뭔가 식량 낭비의 원인이 된다. 이게 환경적 대가예요. 두 가지. 보겠습니다. 9월까지는 어법이 나오니까 어법에 대해서 뜯고 넘어갈 거야. 9월까지는 어법 나오니까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신선에 대한 요구는요, 우리 뭐할수 있다 그랬지? 첫 번째였죠. 숨겨진 환경적 대가를 가질 수 있다. 숨겨진 PP였죠. 숨겨진 거니까 PP가 뒤에 있는 코스트를 꾸며줘야 하는 거예요. 숨겨진 환경적 대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라는 뜻입니다. 와일 뭐뭐하는 동안이 아니라 반면에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뭐뭐뭐 올드 같은 친구와 바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하는 반면에 신선함이 이제 되고 있는 반면 동사 being, 그러니까 비동사 being PP 나온 거 보이시죠?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 그냥 수동태, 진행의 의미를 강조한 수동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ing 안 된다. 또는 been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수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으로서? 하나의 용어로서. 어떤 식품 마케팅에서 하나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연으로의 회귀의 한 부분으로서 회귀라는 뜻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는 게 신선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신선 계란 어떤 거야? 자연으로부터 갓 나온 계란. 이런 게 신선한 계란인 거잖아. 이해됐죠?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요. 요구예요. 어떤 것에 대한 요구냐면 어떤 것에 대한 요구냐? 연중 공급에 대한 요구예요. 신선한 식품의 어떤 것에 대한 무엇과 같은 부드러운 과일이나 아니면 외국산 채소, 외국산 채소와 같은 신선한 식품의 연중 공급에 대한 연중 공급이라는 얘기는 내내 공급한다는 거야. 1년 내내 공급. 1년 내내. 그러니까 요런 뜻과 같아요. 컨스턴트까지만 쓰자. 형용사로. 끊임없는 지속적인 요런 뜻이랑 비슷합니다. 맞죠? 1년 동안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 아, 수 같은 거? 원래는 여러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뭐 이런 거 통해서 우리 1년 내내 수박이나 바나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연중이 되는 그것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대요. 이어져 왔다 뒤에는 당연히 리드 투 뒤에는 당연히 뒤에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거예요? 그 결과는 좋은 결과일까요? 안 좋은 결과일까요? 네, 안 좋은 결과가 당연히 뒤에 나오겠죠? 어떤 안 좋은 결과였죠? 환경적 대가였죠? 환경적 대가. 어떤 환경적 대가? 처음에는 온실가스였습니다. 온실가스. 아, 온실가스란다. 온실. 추운 기후에서 키울 수 있는 핫하우스. 온실의 광범위한 사용.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 동사의 목적으로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온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증가하는 의존성인 거야. 무엇에? 품질 관리에. 총체적인 품질 관리에. 근데 그 품질 관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연 설명이 나온 거야. 관리인데요. 무엇에? 온도 조절에 의한 관리. 그리고 살충제의 사용. 그리고 컴퓨터 위성 기반의 물류, 요런 관리들. 어쨌든 환경적 대가이다. 요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요, 신선에 대한 요구는요. 이런 부스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 슈퍼가격 같은 게잘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꿈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는 어쨌든 나올 수 없는 거거든. 이 요구 다 기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인이 되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원인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어? 첫 번째 원인. 아까 리드 투 어디 있었지? 여기.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그래서 올소가 여기 뒤에 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순서삽입 이 지문은 주의하셔야 돼요. 순서삽입. 두 번째 결과가 뭐예요? 식품 낭비예요. 식량 낭비. 식량 낭비에 대한 우려를 기여했다. 우려에 기여했다. 원인이 되었다. 됐죠? 그래서요, 베스트 비포 유통기한입니다. 베스트 비포 유통기한이고요. 쓸 바에는 이때까지 팔려라. 판매 시한입니다. 판매 시한. 유통기한이랑 판매 시한이랑 달라. 유통기한은 유통되는 기한인 거고 판매 시한은 이때까지 팔아라요. 그리고 입하에도 다릅니다. 이때까지 먹어라. 섭취 시한도 다른 얘기야. 이때까지 먹을 수 있다인 거야. 이번에 우리 다 이걸로 바꾼다고 막다 하던데? 그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라벨에 대한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거 체크하세요, 스위치. 여기는 싹다 전면구입니다, 친구들. 여기 가운데는 싹다 전면구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요, 법적으로 허용받았죠? 무엇을? 제도적인 폐기물 생산을 허용해왔어요. 그래서요, 운동가들은요, 폭로해왔습니다. 추문을, 스킨들을 폭로를 해왔대요. 무엇을? 오버 프로덕션. 생산을 오버, 과하게 한 거야. 과잉 생산이래요. 과잉 생산과 폐기물에 대한 스킨들을 폭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어브 나왔네요. 뒤에 복수명사 와야 합니다. 복수명사 나왔죠? 이 황금, 폐기물 반대 운동가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은요, 주장을 했는데, 무엇을 주장했냐? 뒤에 된 나왔네.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네요. 무엇을 주장했냐?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함께, 초과 주문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무엇에? 소매 산업 분야 전반에. 뭘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그 섬먼 공간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비어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초과 주문을 한대요. 아까 이 초과 주문이 무엇을 이끈다고 했죠? 이것을 이끈다고 얘기를 했었죠? 반대로 가야 되나? 화살표가? 요렇게 이끈다고 얘기를 했었죠? 돼요. 요렇게 이끕니다. 초과 주문이 과잉 생산을 이끕니다. 그래서요, 콤마디가 아예 주문의 분산권입니다. 리드2 나온 거 확인하세요.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져요?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팩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언제? 공급이 정기적으로 수요를 초과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만들어지는 게 팔린 것보다 많으면 당연히 폐기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순서 삽입 같은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됐죠? 가자. 올때 이거 리모컨 가져. 우승이요? 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볼게요.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뒤로만 이제 목소리를 당연히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양쪽으로 이제 목소리를 들었어. 근데 두 번째 이제 양쪽으로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한쪽 귀로는 양쪽 이제 다른 소리를 듣게 된 거야. 잘 들어? 양쪽에 다른 소리를 들었는데요. 뒤에는요, 내가 말 메시지를 들려줬어. 따라 말해야 하는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귀에는 계속 뭐 이번 영어 시험은 잘 봐야 한다.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민석이가 그거를 한쪽으로 들으면서 계속 그거를 따라 말하는 거야. 민석이도 그거를 들으면서 이번 영어 시험은 잘 봐야 한다.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를 말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게 한쪽으로 막 들려. 그럼 너는 그걸 따라 말해야 돼. 그럼 이걸 잘 들어야겠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맞죠? 그리고 다른 쪽 귀에서는 다른 쪽 귀로는요. 다른 답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 답답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이건 약간 쓰리뜨는 소리. 당연히 민석이는 소리를 잘 들, 열심히 들을까? 이 잡담 소리를 열심히 들을까? 당연히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민석이한테 물어본 거야. 민석아, 이 다른 데로 잡담하는 소리 잘 들었어? 물어봤어. 그러니까 민석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을 한 거지. 근데 실제로 어떻게 대답까지 했냐면, 이 소리가, 이 잡담했던 소리가 여자였어? 남자였어? 대답 못해. 이 소리가 영어로 말했어? 한국어로 말했어? 대답 못해. 이 소리가 단어였어? 강아지 소리였어? 대답 못해. 이 정도까지 이제 대답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아, 인간 자체가 두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없구나. 얘가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소리는 아예 지나쳐갔구나. 요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쪽 귀로 들은 답담이 누가 그걸 말했는지, 무슨 언어로 막 말했는지, 심지어 그게 단어의 조합이었는지조차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은요,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구나. 이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 실험이 쭉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뭐 1950년대에 이 콜린스라는 연구에서요. 이 사람이 그의 동료들 이 참가자들이 들었어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쪽 귀로 들었어요. 한 번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양쪽 귀로 이번에는 들었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당연히 동사 여친구들이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겠고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겠죠? 무슨 노력으로 판단하기 위한 노력이겠지? 무엇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을
리슨 투 직업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자 리행을 동사 원형 나왔고요. 사실 ING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투부 정사나 PP는 나올 수 없다는 거. 직업 동사는 동사 원형과 ING를 쓸수 있으니까. 외단어와 명사들 뭐뭐 인지하는지라고 쓰인 친구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인기야 뭘로 바꿔줄 수 있어? 그렇지, if로 바꿔줄 수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연구 실험 계속 진행됩니다. 한쪽기는요, 항상 들려주었어요. 계속 들려주었어요. 메시지를. 근데 어떤 메시지예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는데, 불리는, 쉐도잉이라고 불리는 거야.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듣는 사람이 다시 반복해야만 하는, 듣는 사람이 다시 반복해야만 하는 메시지를 포함했어요. 뭐 하는 동안에 다른 한쪽 귀로는, 다른 한쪽 귀는요, 포함했죠? 무엇을? 동사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목적어예요. 이 친구는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사람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됐지? 사람들을 포함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포함한 거야. 결국에는 말하는 것을 포함한 거잖아. 그래서 이 동명사가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오는 people speak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들끼리 수다 떠는 것을 얘기를 한 거지. 속임수는 뭐였냐? 속임수는요,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투부 정사.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나요? 이프에 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적 용법이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hether로 바꿨을 수 있을 거고요. 뭐인지 아닌지 너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집중하면서 무엇을 주된 메시지에, 그리고 또한 들을 수 있는지, 목적어, 목적격 보어, ING 나와, 동사 원형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투부 정사나 PP가 안 되는 거야. 한쪽 귀, 너의 다른 쪽 귀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갑자기 truth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이 속, 건 뭐야?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봐봐, 뒤에 나오는 이 투부가 뭐야? 너가 주된 메시지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면 지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어. 주된 메시지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트윗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왜 트윗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트윗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트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미 추론 가능하겠지? 얘는요, 숨겨진 목표다. 이 실험 안에서 우리가 숨겨진 목표, 우리가 약간 보물 같은 거, 보물 찾기처럼 찾은 목표다, 이거는. 요런 의미이기 트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속임수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영리하게도 이 체리는요, 발견을 했죠.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여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 있을 거고, 가주어입니다. 뒤에 투부 정사가 당연히 진주어가 될 거니까 앞에 나오는 볼은요, 이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불가능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그의 참가자들이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if나, whether 나왔네요. if로 바꿔줄 수 있고요. 메시지가 한쪽 귀로에, 다른 한쪽 귀로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뭐에 의해서 남자인지 남자가 말했는지 여자가 말했는지 아니면 영어로 말했는지 한국어로 말했는지 다른 언어로 말했는지 아니면 심지어 단어로 구성이 됐었는지 이런 것조차도 알아차릴 수 어땠다? 불가능했다. 알아차리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자 주제가 마지막에 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빈칸이 뚫리는 거야. 항상 얘기한다. 주제는 빈칸이 뚫린다, 무조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없었대요. 뭐할 수가 없었을까? 당연히 처리할 수가 없었겠죠. 동시에 두 가지의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얘들아 결론 주제잖아 빈칸이 뚫리잖아 그러면 아이 문제는 그러면 여기 안 나오겠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문들 있지 다른 지문들 무조건 주제에 빈칸 뚫릴 수 있다 다른 지문들은 내가 잘 봐야지 이렇게 좀 넘어가야겠지 오케이 한문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어법 안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안에 6문까지 다 끝낼 거야, 수요일에. 그래서 수요일에 좀 늦게 끝낼 수도 있어요. 너는 민속 몇 번을 깨우니 도대체? 어? 인해 생겨난 마케팅 현상이에요. 고객의 욕구 충족하기. 졸린 사람. 이거 뿌려. 눈알에. 인공눈물 뿌렸을 때. 누나 읽는다. 잠깐만. 너만 무슨 생각? 너가 어떤 게? 일승아 실패. 졸려? 졸려? 다시 졸려? 졸려? 부서부터 아, 먹었어. 잘했어. 반대쪽도 넣어줘? 너 시원한 거 보네? 되게 시원한 감탄이 이게. 야, 모르겠네. 빨리 근데 도망이 보이냐? 지금 도망이야. 넣어줘, 빨리 넣어줘. 칠판이 안 보여요. 된거 아니야? 잘 됐다, 야. 저기 누가 원래 명산으로 바꿔치기 해놓으면서 누가? 너한테 아무도 인정 안 했네. 뭐한테?
내가 뿌리는 건데? 너한테? 나하고 눈물 없이 깨어났어. 와, 가야겠다. 약국 몇 시간 전에 있을게. 개념이 변화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예전보다 고객과 더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게 됐고, 예전에는 아, 제품만 좋으면 됐지 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양질의 제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고객과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좀더 필요하게 됐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냐? 아니,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포드, 자동차 알죠? 자동차 회사? 이 포드는요, 검은색 발매했었대요. 다른 색상으로만 이제 차를 파는 거지. 그래서 차가 이제 좀잘 팔렸어. 왜냐면 질이 좀 좋았거든.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가능할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때? 아니, 다들 개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데, 검은색 요즘 누가 타니? 아닌가? 뭐야, 너네 아버지? 죄송해. 아, 그래. 현대사회는 가능하지 않죠? 요즘 뭐다 형광색색 다 예쁜 차들 막 타는데 검은색 차만 있다고 하면 아마 그 회사를 좀 망할 거야. 그래서요, 현대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케팅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이 마케팅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자가 기업의 1순위가 되었다. 기업의 1순위가 되었다. 보고. 너는 졸려? 칼답이 나오네? 됐다? 됐나요? 해볼게요. 주요한 철학적 변화가요. 철학적 변화가 여기서 나오는 시프트 동사 아니라 명사로 쓰인 거예요. 판매 개념에서의 철학적 변화가 발생했대요. 언제? 산업사회가 더 부유하고 더 경쟁적이고 그리고 더 지리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언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이 말은 무슨 일이야? 파되면서 그냥 이 말이에요. 산업화되면서 이 말로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요, 이래요. 이것은요. 아, 문법 안 하지. 기업이요, 발전시키게 했어요. 무엇을요?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게 했을까요? 누구와? 사는 사람, 그리고 고객과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게 만든 게 맞나요? 맞아요? 맞죠? 1번 맞아요. 뭐야? 왜다 이렇게 기침해? 유황이 뭐야? 유황이 뭐야? 뭐야? 왜 기침해? 뭐야?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 어쨌든 이것은 결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기업이 꿰뚜히 만들었어요. 무엇을? 아, 충분하지 않구나. 뭐라는 게? 만드는 게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그러면 뭘 해야지 충분해지는 거야? 뭘 해야지 충분해지는 거야? 고객과 가까워지는 게더 충분해지는 거구나. 고객과 가까워지는 것이 더 충분해지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옳은 정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주제 나옵니다. 임팩트 나오면 보통 주제 시작이 돼요. 사실상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했어요. 뭘 하는 게 제품을 내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제품이에요?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을 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 맞죠? 주제였네요. 현미라는 사람이나 코드라는 사람들 다 이거 오늘 한 명인 것 같은 건데요. 한 명인 것 같은데? 붙어 있는데? 헨리 앤드 포드가 아닌데? 너제 앤드 E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J라고 하잖아. 그래서 헨리 포드는요, 만들었어요. 그의 가장 많이 팔린 T 모델 포드라는 차를 만들었대요. 컵으로 만드는 거지. 오직 검은색에. 1908년에.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맞죠? 가능하지 않은 게 많죠. 그래서요, 사회는요, 이어졌습니다. 아까 리드 투 디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마케팅 결과를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케팅 결과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관점을. 어떤 관점이죠? 생산이 만들 거라는 것을 그 자체의 수요를 만들 거라는 거. 생산이 수요를 만들 거라는 견해는요. 이 동격제시네. 이 견해는 어떤 견해야? 이전의 견해야. 이전의 견해가 이거 과거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과거의 견해가 마케팅으로 인해서 강화됐니? 아닙니다. 파괴됐죠? 됐죠? 그래서 고객과 욕구인데요. 어떤 욕구냐면 그들의 다양한 그리고 종종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는요. 기업의 초점이 되었다. 됐죠? 주제가 가운데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예시가 쭉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는 주제의 부연설명이 뒤따라서 나오기는 하는데, 예시 문장은 4번 문장에서만 나오고 있고, 5번 문장에부터는요, 주제에 대한 부연설명이 뒤따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 빈칸 뚫릴 수 있지만, 5번, 6번 빈칸 뚫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5번, 6번 문장도 충분히 빈칸 뚫릴 수 있습니다. 빈칸 만약에 뚫리면 어디에 뚫릴까? 뭐라고요? 요런 데에 빈칸 뚫릴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본격 댁 같은 데에도 빈칸 당연히 뚫릴 수 있을 거고요. 뭐라고? 투? 여기? 끊기했죠. 아, 여기서 끊기했지, 뭐. 됐죠?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할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본 사람. 생각 없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몰라? 원작으로 봐도 약간 징그러웠어요. 막 엘리베이터 타고 원작 중세 때 맡은 거는 약간 징그러웠어. 그래? 앨리스 거미 아니에요. 걔는 얘를 두나. 뭐 롤도 아니잖아요. 그 앨리스 말고! 반장이 실버냐? 아니! 네. 앨리스 몰라? 쟤 요즘 애들 어떡하니, 이거. 알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몰라? 그 토끼 찌꺽찌꺽. 시간을 놓쳐서 도망가게. 막 스페인 에이스 그거. 맞아, 막 사람 모으는 막 스페인 그거네. 퀸노. 그래. 그거 얘기해요. 그딴 걸 해볼래. 그리고. 그거 볼 시간에 공부하세요. 이상한 나라에 해당이. 근데 원작은 거울 나라에 있대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거울들을 막 통과를 하면서 여러 마을 같은 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앨리스라는 친구가. 그 마을 중에 한 군데에 대한 얘기예요. 가면은 막그 걸리버처럼 막 엄청 커졌다가 엄청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재밌어 보면. 일단 아이 아니야. 애기긴 한데. 사랑 내 사랑이 거의 그냥 아이 아니야. 뭔좀뭔 아이든 뭐 상관 있나? 뭘 맞아. 스토리 타임 쩔쩔 쩔죠. 상관없어. 아이 아이는 반가워. 아이를 써. 이거 맞으세요? 아이를 써도? 네. 알았어. 뭔가 없지만 너무 데이브 뭔가 이상하지 않아? 거기가 돼요. 이거만 하고 아무튼 계속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뭔가 융이 잘렸어. 잘렸어. 근데 계속 잘리는데 계속 똑같은 지점인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여기 있는데 왜 똑같은 지점이 아니야? 옆에 있는데 그 여기 나오는 누구냐? 붉은 여왕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달려야 달렸으니까 네가 지금 똑같은 지점인 거다. 아닌 애들이 옆에 지금 봐라. 다 나가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라. 나가 떨어지기 싫으면. 너 자퇴했다는 루머가 있었죠? 누구한테 매우리 자퇴했다면 아 바쁜데 왜 자퇴를 해? 다 들었어요. 나라고 걱정해주는 첫 번째 친구라고 여덟 출발점에 있었대요. 그래서 붉은 여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으려면 거기라도 있으려면 계속 뛰어라. 이게 생태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예시를 들어서 진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우와 토끼 얘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죠? 그럼 여우가 토끼를 더 많이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뛰어서 잡아먹어야 돼. 그치? 그러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뛰도록 진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런데 토끼에서 생각을 해보자. 토끼는 그치 잡아먹히면 안 돼. 그러면 안 잡아먹히는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얘 토끼 여우보다 빨라야 돼. 그리고 이미 느려 터진 애들은 여우한테 다 잡아먹히고 없어 이미. 그래서
애들만 이미 남았고, 그럼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수밖에 없고, 계속 진화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럼 토끼들은 점점 빨라져. 그럼 토끼들이 점점 빨라지는데, 동안 여우 놀아? 여우, 또그 빨간색을 잡기 위해서 여우도 빨라져. 토끼도 빨라져. 둘이 어떻게 해? 계속 제자리야. 계속 제자리예요. 더 빨리 뛰도록 진화를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토끼도 빠른 종만 남도록 진화를 하고요. 갑자기? 그냥 뭐한거 같은데 그리고 여우도 진화, 토끼도 진화 계속 반복해요. 네, 더는 안 쓸게. 귀찮으니까. 하지만 결국 제자리다. 아니, 파열님 독감에 수두까지 걸렸대요. 유행이야, 근데? 수두에 애기 걸리는 거 아니었는데? 네, 나이 빼빡이 있어, 저 바로 때문에. 너 우리 이번만 더 빵꾸 났다고 진짜 어려워. 그랬대. 독감에 수두까지 걸렸대. 그래도 잘했어. 자식들아, 아픈데, 아픈데 다 했다고. 앞으로 하루만 안 가도. 세자리 뭐하나? 태양. 둘다 계속 빠지지. 좀 빨라지니까. 세적으로 이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그래. 러닝머신 말하는. 상대적이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둘다 빨라지니까 그냥 둘다 똑같다. 영원히 빨라져도 영원히 똑같다. 누구 하나가 뭐 뛰어나는 게 없어진다. 없다. 내가 더 예뻐. 어? 루이스 카를 쏴야지. 루이스, 네, 볼게요. 카를로스 왔지. 루이스 카를로스. 칼로스가 어디 있어? 아, 루이스 카를로스 되잖아요. F1 포뮬러 1 드라이버. 해볼게요. 아무튼 이곳에서 붉은 여왕은요 데리고 갑니다. 앨리스를 시골로 데리고 가는데 한 경주에 통그 시골을 통과하는 한 경주에 데리고 가요. 도입입니다. 그냥 도입. 그래서요 그들은요 달립니다. 그리고 또 달려요. 그러다가 앨리스는요 발견하죠. 무엇을? 그들이 여전히 같은 나무 아래. 그때 그 나무는 그들이 시작했었던 같은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붉은 여왕 설명을 합니다. 앨리스에게 여기서부터 주제가 시작이 되어 합쳐서 주제 문장입니다. 3번 문장, 4번 문장 합쳐서 주제 문장이 되고요. 3번 문장에서 붉은 여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봐, 이게, 너 봐봐, 너가 보다시피,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찜질을, 네가 할수 있는 모든 찜박질을 해야 돼. 뭘 하기 위해서? 네가 갇힌 장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네가 할수 있는 모든 찜질을 잘 해야 돼. 이게 생물학자들이 때때로 사용하는 거야. 이 붉은 여왕 효과를. 뭘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 이론을. 진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붉은 여왕 효과를 사용을 합니다. 됐죠? if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이 되는 구문일 거고요. 예시에서 여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우가 진화를 합니다. 더 빨리 달리도록. 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오직 가장 빠른 토끼들만이 살아남을 거야. 충분히 오래 살아남을 거고요. 뭘할 거예요? 새로운 토끼의 세대를 만들 거예요. 뭐니 좀 뭐니 버니 토끼. 뭐니 뭐니 토끼의 세대를 만들 거야. 어떤 토끼의 세대? 더 빠른, 훨씬 더 빠르게 달리는 토끼의 세대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물론
오직 가장 빠른 여우들만이 잡을 거야. 충분한 토끼를 뭘 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려줄 거야. 그들의 유전자를. 이런 거, 이런 차이. 더 많이 말해. 일반 많은 걸, 많은 걸, 그래서. 머리 걸는데, 이게 다른 하나로 많이 돌아가세요. 되면. 내가 저번에 이거. 너무 심하더라. 마지막에 주제 강조 들어갑니다. 그들 두 종이 달린다고 해도 그것들은요, 어떻게 할 거래요? 제자리에 머물 뿐이래요. 1번. 예. 진짜 이만한 거 아니에요? 나오고, 나오고, 하고 여기는 그거 포도만 스페어 아니에요? 이거 10번. 나 이거 다시 나갔어. 너 혹시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개념 뭐였더라? 아, 그 개념 뭐였더라? 그 신포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못 먹는 포도 하고서는 그 신포도 먹을 거야 하면서 그거 하는 거. 네, 그 개념 이름? 아, 그 이름 뭐였더라? 인지부조원가? 아, 유튜브 말고 그 개념 설명하는 거잖아. 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너네 이거까지 하면 숙제를 다섯 개할수 있어? 극복 수율까지? 네, 있어요. 왜 이거 쓰고 네, 이걸 안 하면 수요일 날에 우리 네 개에다가 욕먹고 여섯 개다열개 해야 돼. 먹어요. 뭐가 나? 내일 10개, 내일 10개. 근데 10개 나오면 이거였나? 30개 정도 보네. 금요일에 수업하면 안 돼요? 저희 다 100번 거 같아요, 10개는. 뭐가 나? 그냥 손! 수요일 10개. 금요일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서. 살펌 수요일 날 이어서 해야 돼. 금요일에 수업 100번 거 같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금요일은 이거 시작돼. 문제지. 짠하네. 갈까, 손? 아니, 요쪽이 되는 거야. 데일리 푸드야.